자, 이제 2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1이 적힌 공 하나가 있고요. 2가 적힌 공이 2개가 있고, K가 적힌 공이 3개가 있어요. 맞지? 이때 K 플러스 3개의 총 공 중에서 한 개를 꺼냈을 때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률변수로 한대요. 자,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건 이상 확률변수죠. 맞니? 공에 꺼내는 거잖아. 한 개, 두 개, 1.5 이래 안 나오잖아요. 맞지? 톡톡 끊겨서 나오기 때문에 이상 확률변수는 확률실량함수를 이용해서 확률분포표를 그려야 되죠. 그래야 너가 기본적으로 나오잖아. 맞지? 근데 확률실량함수는 뭐 하면 좋지만 지금 당장 필요가 없죠. X가 꺼내는 게 주머니 속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고요, K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이잖아 지금. 이때 그 X가 뭐일 경우 X일 확률. 그러면 공이 총 몇 개가 들어가 있죠? K 플러스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 한 개일 수도 있고요, K 플러스 3개 중에서 2일 수도 있고요, K 플러스 3분의 K일 수도 있죠. 4번 당연히 1이 될 거고요. 여기까 이해됩니까? 예. 근데 이 평균, 평균이라는 이 X 기대값은요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3분의 얼마나 나오죠? 1 더하기 4 더하기 K제곱입니까? 예. 자, 이렇게 나오고 이놈이 9로 나온대요. 자, 2차 방식이죠. 그러면 K제곱 플러스 5는 양변에 K 플러스 3 곱할게요. 그럼 9K 플러스 27 넘어가면 K제곱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22는 0.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11 K 플러스 2는 0. 그러면 K는 음수는 아닐 거니까 답은 11이겠죠. 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자. 좌표 평면에서 X와 Y 0 또는 1 또는 2인 9개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했는데 두 점이 X좌표의 합이죠. 맞죠? Y좌표는 필요가 없어요. 자, X좌표의 합이니까 만들 수 있는 케이스 해봅시다. 자, 확인해서 바로 만듭니다. 그냥 분포표를. 자, X가 0일 수 있니? 0일 수 있어요. 0일 수 있죠. 0일 수 있는 것부터 해볼까요? 총 몇 개의 점이 있어요? 90. 9개의 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를 꺼냈죠? 30. 2개를 꺼냈어요. 맞지? 네. 그 다음 0이야. 내가 2개 꺼내서 연결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라인은 이렇게입니다. 쌤, 이 라인이랑 이 라인이랑 이 라인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X가 얼마죠? 0이고 1이고 2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두 개 더해서 연결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라인 X가 0 라인에서 뭐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냥. 맞아? 32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1일 거부터 해볼까요? 1일 거는 뭔데요? 0에서 한 개 나오고 1에서 한 개 나오면 되죠. 그럼 얘는 92분의 0에서 한 개 나오고 1에서 한 개 나오면 돼요. 맞니? 그 다음 2일 것도 한번 볼까요? 2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생깁니다. 맞죠? 자, 1에서 몇 개 나오고 1에서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면 되지. 또는 0에서 한 개 나오고 2에서 한 개 나오면 되잖아. 맞지? 그럼 31 더하기 곱하기 30. 맞아요? 3일 수 있는 경우는요? 1에서 몇 개? 한 개. 2에서 한 개밖에 없죠. 3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1 곱하기 31입니다. 4일 경우는요? 32. 그냥 2에서 2개 끊어야지. 맞지? 자, 이거 정리부터 합시다. 생각해서 조금 이쁘게 적어봅시다. 이제 자, 여기랑 얼마인데요? 자, 분모 얼마나 이거 전부 다? 36. 36이가? 예. 자, 그냥 그대로 갈까요? 36분의 3이니까 11로 하자. 12분의 얼마인데요? 예. 예. 전부 다 3이 나가 있으니까 약분 될까요? 맞지? 예. 그래서 쌤 12로 갑니다. 12분의 1. 1일 때는요? 자, 9죠? 2분의 3. 3만 약분한다. 맞죠? 예. 그 다음 2일 때는요? 자, 분모 12고 3 약분했어요. 그럼 이거 얼마 돼? 3. 1. 이거 날아가면 3이지. 4 나옵니까? 예.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3일의 확률은요? 12분의 3이죠. 4의 확률은요? 12분의 1입니다. 4 다음 10이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예. 이제. 자, 이때 뭐 하래? 분석 뭐 하래? 평균구 합시다. 평균구 하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0. 3. 0 빼놓고 8, 9, 4입니까? 계산하면 얼마나? 12분의 23.
24라운드니까 11, 13, 24죠? 예. 2네요. 자, 이제 뭐 구하자? 제곱의 평균 구합시다. 자, 제곱의 평균은요? 12분의 3, 16, 27, 16. 맞니? 예. 그러면은 12분의, 요거 두 개 다 하면 30이야. 요거 두 개 다 하면 32죠? 예. 맞나? 그럼 60입니까? 네. 맞죠? 예. 2로 약분하면? 6분의 31이가 네. 맞지? 이걸 통해서 아는 거 VX는 어떻게 보여요? 6분의 31에서 제곱의 평균 2의 제곱 빼면 되나? 네. 그러면 6분의 31에서 6분의 24를 빼는 건가? 4는 4니까 맞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얼마 나와요? 6분의 얼마 나온다? 7 나온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자, VX 플러스 4야. 자, 분산은 더 셈과 뺄 셈은 필요가 없죠? 예. 맞지? 그러면 그 대신에 6 나왔지 어떻게 나와? 제곱. 6의 제곱으로 나오고 VX가 된다고. 그러면은 6의 제곱 곱하기 6분의 7이었죠? 계산하니까 이거 6 하나, 6 하나 날라가니까 얼마 나온다? 42. 이렇게 나오겠죠. 자, 확률에서 X는 이항 분포로 따른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제곱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 일단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부터 구합니다. 얘는 얼마인데요? MP입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VX는요? MPQ. MPQ입니까? 네.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뭔데? 10이라는 거지. 예. 맞지? 네. 자, 문제에서 준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표시에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계속 써먹을 수도 있는 내용들은 알아놔야죠. 맞지? 나 볼까요, 나? 나 조건은 뭔데요? X가 N일 확률 분에 X가 N-1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있나? 네. 맞아요. X가 N일 확률부터 구할까요? 나 정리할게. 얘는 뭐죠? N개 중에서 N개 고르고요. 양분포니까 확률 실현하면서 이거 보고 바로 만들 수 있죠. 맞지? 한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P 아닙니까? 맞아요. 네. 이게 한번 시행했을 때 성공한 확률이잖아. 맞지? 예. 그러면 P의 몇 승? 네. N승. 당연히 Q는 빵승이죠. 예. 맞지? 자, 그 다음에 P. X가 언제일 때? N-1의 확률입니까? 그러면 N개 중에서 N-1을 한 개 뽑고요. P가 N-1 개 있고요. Q가 N개 있죠. 이해됩니까? 네. 자, 정리할게요. 근데 이거 두 개 분수로 나타낼 때는 190인가 나왔대요. 그러면 봐봐. 식 만듭시다. P가 X를 확률해서 X가 저 P, X가 N을 확률해서 X가 N-1을 확률을 나눠놓은 거죠 지금. 자, 이거 정리하면요 분모 지금 어떻게 돼요? 요거 1이가 요거 요게 밑에 거죠? 1 곱하기 P의 N승입니까? 맞죠? 그 다음 얘는요 요 Q는 얼마 나오죠? N 나오죠? 그 다음에 P의 N-1승 나오죠? 그 다음 Q 나옵니다. 맞니? 이거 약분돼 안 돼? 약분됩니다. PN-1개씩 나누면 식이 어떻게 돼요? P분의 NQ 됩니까? 예. 이해돼요? 근데 이거면 지금 얼만데? 192라며. 맞죠? 예. 이해했나? 그럼 내가 더 이상 아는 방법이 없지. 더 이상은? 근데 저기 MPQ가 얼마나 나왔어? 그럼 여기 양변에 P 제곱 곱해. 왜? P만 곱하면 분수지만 P제곱 곱하는 이유는 여기에 뭐 만들려고? MPQ로 만들려고. 그럼 양변에 P제곱 곱하면 식 어떻게 나와요? MPQ는? 192P 192P입니까? 근데 MPQ가 아까 뭐였다? 70. 10이었다. 아, P는 얼마 돼야 돼? 16분의 1입니까? 12 곱하기 16이 192. 네. 맞죠? 그러면 P제곱 곱했죠 내가? 미안. 그럼 P제곱이 16분의 1입니까? 예. 따라서 P값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1. 4분의 1. 그럼 다시 만들까요? 이쁘게 다시 정리합시다. X는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맞죠? 자, 이게 지금 얼마? 4분의 1. 얘는요? 4분의 3. 맞니? 이거 16분의 3이죠? 여기에 3분의 16 곱하면 없어지네? 예. 3분의 16 곱하면 얼마 돼요? 64. 맞지? 그러면 N은 64예요. 그리고 한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라고요. 예.
요거 갖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아, 분산 이용하고 기대가 이용해서 제곱의 평균 찾으세요, 이 말이지. 그러면 분산 구합시다. 자, 평균부터 구하면 얼마나 돼요? 평균 256. 어? 64랑 4분의 1 곱하는데 왜? 16이요. 16입니까? 네. 그 다음에 분산은 문제에서 아까 나왔어요. 얼마라고? 12. 12라고. 그러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뭐를? 평균의 제곱을 뺀 거고 12는 제곱의 평균 빼기 256입니까? 네. 그럼 넘어가면 제곱의 평균은요? 256에 12에 돼 있으니까 268 나옵니까?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확률 변수 X가 다 분포와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건 뭔데요, 이거? 다 나오면 1이다. 정리합시다. 다 나오면 얼만데? 자,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 공통 최소 변수 뭔데? 24. 24. 이거 24분의 얼마죠? 6. 얘는 24분의? 3. 얘는 24분의? 4. 그럼 이 다 다음이 24분의? 13. 13이가? 네.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얼마입니다? 1. 1입니다. 아,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A 더하기 B는 얼마다? 24분의 11입니다. 첫 번째 조건 하나 나왔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이거잖아. 1부터 3까지의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2분의 1. 저거는 여기 적어볼게요. 그럼 24분의 얼마와 6이랑 24분의 그냥 A 먼저 적어놓고 합시다. A랑 24분의 3이랑 더하면 얼마 나온다? 2분의 1. 이거 24분의 12가? 예. 맞죠? 예. 그러면 이게 24분의 9잖아. 예. 그러면 아, A랑 더하면 24분의 3. 그럼 이것도 24분의 3입니까? 네. 그러면 다시 아까 두 개 더해서 24분의 11이니까 얘는 24분의 8. 8입니까? 자, 너가 여기까지 나와야 돼. 예. 됐어요? 예. 나왔는데 틀린 거면 좀 이상한데요? 자, 기대값 구합시다. 기대값은요? 24분의 6. 자, 6 더하기 6, 6 더하기 5 더하기 32 더하기 20입니까? 예. 맞지? 그러면 이 24x는요 그냥 6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32 더하기 20 아깝죠? 20 날아, 24 날아가니까. 네. 맞지? 계산합시다. 12 맞나? 21 다음에 53? 73? 됩니까? 자기 틀린 거 찾아내세요. 자, 이 항목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하여 기대값 120, 분산 30 나왔어요. 다음 중 호르몬수 골라라. 일단 내가 만들 수 있는 여기서 SMMP는 얼만데요? 120이에요. 그 다음 MPQ는 얼만데요? 30. 30이에요. 근데 아까 요거 얼마라고? 120. 120. 그럼 Q값이 얼마 되버려요? 4분의 1. 그러면 P값은 자동 얼마죠? 4분의 3. 그럼 이놈이 또 4분의 3이가? 예. 그러면 N은 160 나옵니까? 예. 다 나왔죠? 예. Q. 됐어요? 예. 그 다음 ㄴ은 X가 81일 확률 분해 X가 79일 확률을 구하라 돼 있잖아. 그럼 확률신뢰 함수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ㄴ은 어떻게 돼요? X가 81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160개 중에서 81개가 성공해야 되죠. 맞지? 그때 P가 얼마다? 4분의 3입니까? 4분의 3이 81개가? 그리고 4분의 1이 얼만데요? 79개입니까? 분모. 분자 정리합니다. 160C 79입니까? 맞죠? 그러면 4분의 3이 몇 개? 79개. 4분의 1이 몇 개? 81개죠. 됐니? 일단 얘랑 얘랑 같죠? 160에서 79 빼면 81 나오니까. 그러면 둘 다 똑같은 거 맞니? 예. 약분해야 되죠? 자, 얘랑 얘랑 많은 게 이거죠? 그러면 4분의 3 몇 개 남아요, 분모에? 두 개 남습니까? 얘랑 얘랑 약분하면 분자에 몇 개 남아요? 4분의 몇 개 남아? 두 개. 그러면 16분의 9. 맞지? 16분의 1. 따라서 뭐돼요? 9분의 1 나오네요. 니은도 맞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디귿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내용 같죠?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따로 나왔다는 말은 아, 3분의 1을 공비로 하는 등비수열의 형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해봅니다. 제가 그냥 갖다가 풀어볼게요.
제가 질문돼. K 뭐부터 집어넣어라? 70. 70부터 집어넣어요. K에 7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90. 그냥 이 10부터. PX는 얼마? 90. 90이가? 예. 그럼 분자는요? PX는 70이 겁니까? 예.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늘어나나? 예. 맞아요? 예. PX는 얼마? 91. 80. 89가? 분모가 줄어들고 분자가 늘어나네요? 예. 89. 오늘 PX는 얼마? 71. 이거 나오나? 맞아요. 자, 마지막 어디까지 집어넣자? 79. 79까지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분자 먼저 적어볼게요. PX가 얼마? 79일 때, 얘는? 81. 81입니까? 예. 이거 하라는 거잖아. 근데 규칙 빨리빨리 찾아야 되겠죠? 맞지? 예. 자, 예약을 해봅시다. 자, 쌤, 요거 첫 번째 케이스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요거 계산하면요. 일단 이것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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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앞에 나오는 이놈은 100% 뭐가 돼야 돼요? 1 됩니다. 약분될 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 적어볼까요? 160C 90 분의 160C 70 맞죠? 약분돼 안 돼? 자, 적어놓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헷갈려 하는 것 같으니까 적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4분의 3이 몇 개? 90개. 4분의 1이 몇 개? 70개가? 그 다음에는 4분의 3이 70개. 4분의 1이 얼마? 90개. 더하기. 계속해서 적어놓고 해봅시다. 한번. 3개만 하면 보자. 3개만. 그 다음에 얘는 160C 89고 160C 71이죠. 그 다음에는 4분의 3이 89개. 그 다음에 4분의 1이 71개. 맞아요? 얘는 4분의 3이 71개고 4분의 1이 89죠. 맞지? 점점점. 마지막까지 가면 160C 81입니까? 맞아요? 예. 그 다음 4분의 3에 81. 4분의 1에 79가요? 맞니? 예. 그 다음에 160C 79에 4분의 3에 79 곱하기 4분의 1에 81이가? 됐어요? 자, 약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자, 쌤 이거 약분돼 안 돼? 돼요. 이것도 약분돼 안 돼? 돼요. 얘들도 약분되니까 아, 이 규칙상 두 개 다 하면 160이기 때문에 아, 무조건 날아갑니다. 그럼 얘부터 해볼까요? 쌤 F니까요 4분의 3 몇 개 남아요? 분모에 20개. 20개. 4분의 1 몇 개? 20개. 20개. 이 말은 자, 어차피 분모 분모는 약분될 거니까 맞니? 둘 다 20개가 남는데 얘는 3이 20개 남고 얘는 1이 20개 남았다 해도 되지? 예. 맞아요. 이거 두 개 약분하면 여기 20개, 이거 약분하면 여기 20개 남는데 어차피 분모에 4 20개, 여기 4 20개니까 그것도 약분되잖아. 예. 그러면 남는 건 뭐만 남아? 여기 뭐 3 몇 개 남고 20개, 20개. 얘는 예. 1 20개 남잖아. 그럼 얘는 3에 20승, 1에 20승이가? 예. 더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맞지? 내가 요거를 이제 알 거니까 오늘 3분의 1에 이렇게 가면 되죠? 맞니? 네. 그러면 왠지 느낌이 이거 지금 느낌 조금 오긴 옵니다. 맞죠? 그 다음 얘는요? 약분하면요? 4분의 3 몇 개 남아요? 2개. 아유. 18개 남죠? 네. 얘는 4분의 1이 18개. 아, 이 말은 쌤 3분의 1도 18개 남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얘는요? 두 개 남니? 네. 두 개, 두 개씩 남아? 그러면 얘는 3분의 1에 뭐가 남아요? 제곱. 쌤, 이거, 요 뒤에부터 초항이라고 가정하면, 이거 등비수열이죠? 맞죠? 이건 등비수열. 1이고, 초항이 얼마고요? 3분의 1에 제곱이고요. 공비가 얼마고요? 3분의 1에 제곱이가? 20 늘어나네. 18, 20. 맞아요. 그러면 등비수열 합 쓸 수 있어 없어? 예. 자, 등비수열 합 씁니다. 자, 뭔데요? i-1 합과 1-r 합시다. 1-9분의 1이가? 예. 맞아요. 예. 초항 얼마인데요? 9분의 1이가? 예. 자, 그 다음에 1 빼기 9분의 1을 몇 번? 공비가 지금 9분의 1이라서 다 9분의 1로 적었어. 초항도 9분의 1이었고, 맞지?
네가 항이 몇 개냐고. 23개. 짝수잖아. 10개죠, 10개.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이제 9분의 8이가, 예. 이거 9분의 1이가, 약분하면 8분의 1 남나? 예. 8분의 1에 뭐 남아요? 1 빼기, 9분의 1에 10승 남습니까? 예. 돼요? 그럼 저거 한번 맞나 틀렸나? 틀렸어요. 어, 쌤, 계산 정확 맞나? 쌤, 계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맞다 했는 것 같다. 답은, 뭐야, 그러면. 기억 미연이겠네요. 미안합니다. 근데 답 3번이겠네요. 쌤, 잘못 적었네요. 어, 잠깐만. 아니다. 맞네요. 이게 9분의 1이냐. 맞네, 20이었다. 아, 3분의 1이 20이니까 D가 맞죠? 맞죠? 아, 미안하다. 됐습니까? 그럼 답은 기억 미연 D가 다르겠네요. 예. 자, 내신 문제 자주 나왔던 거죠? 갑은 기본 점수로 100점을 부여받았어요. 자, 일단 지금 몇 점을 받았다? 100점이 나한테 기본 깔려있어요. 이때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맞죠? 이거를 60회 반복하면서 어떠한 규칙이 있냐면 한 번 던져서 소수가 나오면 3점을 받고 소수가 아니면 1점을 깐대요. 맞죠? 그때 뭐 하라? 계산된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 맞니? 이해됩니까? 그러면 나는 y부터 구해도 되겠죠. 자, y를 뭘로 놓을 것이냐? 확률 변수 y를 내가 이렇게 합시다. 소수의 눈이 나오는 개수. 왜냐하면 얘는 지금 연관성이 두 개가 걸쳐집니다. 소수가 나왔을 때 그때 그 점수를 추가하고 빼고 더해서 만들어진 거 물었거든. 그러면 내가 천천히 소수의 눈이 나온 횟수를 y라고 먼저 가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y는요 뭘 따르게 돼요? 이 항분포 따릅니다. 총 몇 번 지금 시행했어요? 60번 시행하죠. 그때 소수의 눈이 한 번 뜯었을 때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예, 예. 2, 3, 5. 맞죠?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쌤 이걸 알 수 있는 게요. 기대값 얼마 나옵니까? 30 나옵니까? 네. 분산 얼마 나오죠? 15 나온다. 이 정도는 내가 알 수 있다고. 이해됩니까? 네. 자,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X거든. 다시 X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이때 X는요 이렇게 되는 점수죠. 맞지? 소수의 눈이 나온 횟수에다가는 얼마를 더하고? 3. 3을 더한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눈이 나온 게 3번 나왔으면 9점이고 10번 나왔으면 30점이잖아. 네. 맞지? X번 나왔으니까, 자, Y번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4y 한 번, 4y. 예. 나온 횟수에다가 3 나오면 되니까, 계속. 맞지? 그 다음, 오늘 빼기죠. 마이너스 1점. 오늘은 60번 중에서 y번이 소수였으면, 소수가 아니면 60-y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쌤 말하는 거 이해돼요? 얘가 지금 뭐라고? 소수. 얘는 소수가 아닌 거. 그러니까 소수일 때는 3점, 소수가 아닐 때는 1점 빼라. 맞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y 빼기 빼기 y니까 4y. 맞지? 마이너스 60입니까? 맞아요. 예. 이해됩니까? 예. 자, 쌤 실수할 뻔했다. 근데 기본 점수가 몇 점이었어? 100점. 100점. 따라서 계산하면 4y 플러스 40 됩니까? 오케이? 네. 이제 끝났네. 이때 뭐 구하래요? X, EX 구하라며. 맞죠? 그럼 이 X는 뭐하고 똑같거든? 4Y 플러스 40하고 똑같니? 맞죠? 네. 그럼 이 빼낼 수 있어 없어? 4 곱하기 EY 더하기 40입니까? 아까 EY 내가 30으로 구해놨죠? 맞지? 그럼 120 더하기 40이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60 되겠죠. 자, 확률변수 X가 받는 값의 범위가 0부터 4까지고 확률 밀도 함수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때 1부터 4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네. 그럼 이 A 말하면 끝나죠? 어차피 넓이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1. 그럼 자, 사다리 꼴렁이죠. 그냥 바로 갑시다. 윗변 얼만데? 4, 4. 윗변. 1. 그러면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1 나가잖아. 아, 네. 맞아요? 예. 그럼 이게 5가? 5분의 2. 5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5잖아, 이게 지금. 예. 그럼 이게 A 얼마 돼야 돼? 5분의 2. 5분의 2 되나? 예. 오늘 일단 끝났죠? 일단 뭐 구하래요? 1부터 3까지면 여기가. 예. 아. 그러면 요 넓이 구하는 게 다 안 맞나? 맞죠? 요거 1이가 예. 요것도 1이죠? 지금 예. 이게 1은 아니구나. 저 뭐야, 요거의 반이죠? 요 점이 지금 얼만데? 5분의 1 나오죠? Y값이 네. 예. 맞나?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얘 요 삼각형 넓이 얼만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가 예. 10분의 1로 합니까? 예. 문제에서 언급하는 1부터 3까지의 넓이는 얼만데? 그러면 10분의 9. 9? 아, 1부터 3까지? 그럼 요 부분도 빼야 되네? 네. 1부터 3까지라면 미안. 아, 그러면 이제 이게 푸는 게 나을 것 같네. 그냥 우리 그랬을 때 이걸로 합시다. 1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이거 1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가? 네. 그럼 얼마 되나? 10분의 2가? 아니요. 5분의 1 아니야? 아니, 맞아요. 아니, 통분해야 돼, 어차피. 10분의 2. 그러면 요 부분 넓이가 얼마 되나? 10분의 7. 10분의 7. 두 마리 더 하래요. 17. 답은? 오케이. 17.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변의수를 A라고 한다. 이때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의 그래프를 그리는 시행을 할 때 이 시행을 450번 반복해요. 그때 그 그려지는 2차 함수의 그래프 중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횟수를 K라 한다. 자, 그러면 일단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2차 함수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 판별식 쓰면 되죠. 실근 나온다는 말이고 그걸 또 해가 두 개 나온다는 말이니까. 그럼 얘 판별식 쓰면 4분의 D 쓸게요. 4분의 D 쓰면 어떻게 돼요?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니 곱입니까? 예. 이놈이 뭐가 되는데요?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제곱이 일단 뭐보다 커야 됩니다? 5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A는 주사위 문이거든요. 그러면 제곱해서 5보다 클락 하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3, 4, 5, 6, 4만입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일단 확률 P는 어떻게 돼야 돼요? 3분의 2입니까? 6분의 4. 예. 맞죠? 주사위 중에서. 아, 이 말은 X는 따릅니다. 뭐를? 총 얼마? 450에 3분의 2입니까? 예. 근데 이거 450이면 엄청 큰 거 맞나? 예. 맞지? 그러면 전기분포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곱하면 얼마 돼요? 300. 아, 300. 평균 300이가? 예. 그 다음에? 10제곱. 100 나옵니까? 300 곱하기 3분의 1라면? 100 나와요? 그럼 10제곱 맞아요? 이해했나? 예.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 했다? 얘가 X축과 서로 두 점에서 만나는 횟수가 K 이상이라며.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이거죠? P, X가 얼마일? K 이상일 거 구하래. 맞지? 근데 이건 정규, 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되죠? 맞지? 그러면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P, Z는 뭐보다? 표준 면차 얼마인데요? 10. 변량 K입니까? 예. 평균은 300이가? 예.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의 확률이 얼마나 나왔어? 0.8413. 8413이가? 0.8423이면 얘가 오른쪽으로 계산했을 때 8413이란 말은 100% 얘는 음수가 돼야 되죠? 예. 무슨 말 이해 됩니까? 예. 그래프 내가 이렇게 그려볼까요?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근데 요 기준이 0.5지. 그러면 이게 0.0. 얼마 나와야 돼? 3413입니까? 이게 0.5고. 그래서 이게 8413이잖아. 예. 맞지? 0.3413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 예. 1입니까? 그럼 얘는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예. 결론, 이 값 자체가 얼마 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이 말이잖아. 예. 맞지? 예. 그래서 K-300 자체가 얼마 되면 되고, 마이너스 10이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K는 얼마 돼야 돼요? 290. 되겠어요? 예.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X가 0부터 2A까지고 X의 확률 1도 함수는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일단 마이너스 절대값 X-A 플러스 A 돼 있어요. 자, 일단 이 그래프부터 판단합시다. X-A가 뭔데요? 그냥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다가 지울 거예요. 여기 A니까 칩시다. 맞죠? X-A는 뭔데요, 원래? 이겁니까? 여기 X-A야, 이거? 맞아요. 천천히 해봅시다. 거기 절대값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값은 밑에 그 뒤로 올라가니까. 맞죠? 이해했나? 근데 얘를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마이너스 붙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거죠? 이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절대값 씌운 게 이거고 주황색이고 마이너스 붙이면 뒤집어질 거 아니야? y값 자체가 정답. 맞지? 거기에다가 뭐 하래요? 플러스 a만큼 가래요. 그럼 이거 요게 지금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가버리면 이렇게 되나? 맞아요? 이거 전부 a만큼 들어올리면 되잖아. 맞지?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는 삼각형이야. 이 그래프의 경우는 뭐 숫자 대입해가지고 직선으로 만들어냅니다. 1차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뭐 끝났네요. 이거 다 더합시다. 넓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밑변 2a, 높이 a, 2분의 1하면 얼마나 온다? a제곱. 이게 1대야 되죠. 그럼 a는 얼만데요? 플러스 1이겠죠. 맞니? 그러면 바꿔도 되니까. 그럼 이거 얼마? 1. 이거? 1. 이거? 2. 이때 문제에서 뭐 집어넣어요?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이잖아. 예. 그럼 2분의 1은 여기입니까? 맞아요? 예. 그럼 여섯바퀴 넓이 구하라 하나? 그럼 이것도 얼만데요? 반틈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 넓이 구하래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자, 2분의 1. 한번 얼마 나와요? 8분의 1. 8분의 1 나옵니까? 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을, 아니, 나온 눈의 수를 확인하는 시행을 한다. 450번 던졌는데 두 눈의 수의 합이 8 이상 10 이하가 되는 횟수.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확률부터 보여야 되죠. 맞지? 맞아요? 예. 8 이상 10 이하가 될 확률을 보여야 되지. 예. 지금 이게 이거야. 횟수를 X라 하면 X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총 몇 번 집어 던져서 450번 던져서 한번 시행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얘 경우의 수 다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예. 맞죠? 예. 두 수의 합이 뭐인 경우? 8인 경우, 9인 경우, 10인 경우 각각 구하면 되나 안 되나? 예. 구하면 되죠? 8 연락하면 어디부터야? 2, 6부터 6, 2까지다. 예. 맞죠? 9 연락하면 3, 6부터 6, 3까지입니까? 예. 10 나오려고 그러면 4, 6부터 6, 자, 4, 6, 4까지죠? 예. 맞니? 개수 구합시다. 6 빼기 2는? 그러면 개수 얼마? 5 더하기, 4 더하기, 3입니까? 예. 총 몇 마리 나와요? 12개. 주사위는 몇 번 던졌으니까? 36번 던졌죠. 맞지? 예. 따라서 36분의 12. 그러면 확률 자체는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1. 얼마? 3분의 1. 그럼 이거 이렇게 되나? 예. 그럼 끝났네요. 자, X는 뭘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150입니까? 예. 그리고 3분의 2 곱하면 100잖아? 예. 그럼 10의 제곱입니까, 이거? 예. 이제 다 끝났죠? 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데요? P, X가 얼마? 140 이상 나올 확률이 그러나? 그럼 P, Z는요? 얼마? 10분의 140 마이너스 150. 그럼 얘는 Z가 얼마? 마이너스 1 이상.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얘죠. 거기에 0.5도 하면 되나? 그러면 8313 입니까? 8413. 다음 몇 번? 2번. 자, 어느 양식장에서 양식하는 광어 중에서 60%는 한 마리의 무게가 1kg 이상이라 합니다. 그러면 1kg 이상인 확률 자체가 얼마죠? 법율이죠. P. 0.6입니까? 그러면 Q는 자동 얼마 돼야 돼요? 0.4. 0.4니까 알죠? 예. 자, 이때 정규분포 따릅니다. P, hat 등 해볼까요? P에는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맞니? 자, 일단 뭔데요? 한 마리의 무게가 1kg 이상일 확률 평균이 얼만데요? 150. 아니 이게 P하고 똑같잖아. 0.5에서 아, 0.6. 무슨 말인지 안 됩니까? 예. 평균이 PH잖아. 예. 이 X가 그러니까 X에 따른 확률로 따졌을 때 평균은 이 X가 P로 나오잖아. 예. 맞아요?
자, 일단 0.6 설명해 줄까 그거? 아니, 그래. 자, 0.6 그 다음에 그러면 표준면 전체이 뭐예요? 루트. 자, 요거 정리해 볼까요? 루트 총 몇 마리 것 같죠? 150 마리. 맞니? 자, 머릿속에 생각할 때 잘 봐. 제곱수 150 제곱수 못 곱하기 뭐하고 똑같죠? 제곱수 이용해 53 5제곱에 나와 3제곱 5제곱에 나와 5제곱 곱하기 6입니까? 25 곱하기 5면 150 나오나?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너는 나중에 분명히 편합니다. 왜? 어차피 루트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6만 날려주면 되잖아. 5까지 약분시킬 필요 없다고요. 맞지? 자, 그럼 6이야 시켜야 돼. 얘는요 0.6 곱하기 P3 맞죠? 0.6이 얼만데요? 10분의 6. 얘는? 10분의 4. 그럼 6 날라가나 이거? 네. 그럼 잘 봐봐. 부모 얼마 돼? 부모 그냥 얼마 돼 여기 지금? 5. 5가? 얘는요? 12가? 얘는? 2입니까? 그럼 이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럼 얼마 돼요? 25분의 1. 25분의 1 나옵니까? 네. 그럼 25분의 1이니까 얘는 아 20 표준표 차죠 지금? 네. 25분의 1의 제곱이죠? 만들어 놓고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식 적을 때 이거 다 적어가면서 풀고 이걸 적고 있으면 계산하는 짜증나 못 풀어요. 맞죠? 예. 자, 이때 이어가 봅시다. 문제에서 뭐 그랬어? P 뭐가? 0.6 어? 이상 0.7이야 가? 예. 이겁니까? 예. 정리합시다. 센터로 바꾸면 되나? 예. 그럼 0.66 빼기 0.6. 0.6을 25분의 1이 0.04입니까? 예. Z 줘 이제. 0.7 빼기 0.6에 0.04입니까? 예. 계산합시다. 이거 얼마 나와요? 2분의 3인가요? 예. 소중 두 개 신경 쓰지 마. 66에서 60면 6 남지. 이거 4 남았지. 그럼 4분의 6이니까 얼마 돼요? 1.5입니까? 맞아요? 예. 자, 얘 빼면 10 남지.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죠? 2.5 남죠? 맞아요? 예. 그럼 0부터 2.5에서 0부터 1.5 빼면 되나? 그럼 얘에서 뭐 빼면 돼? 얘 빼면 돼요? 예. 8에서 2 빼니까 6. 이씨. 뭔가 답이야. 1번, 4번 둘 중에 하나죠? 3, 4 빼면 빵. 아니, 4번. 됐습니까? 예. 자. 5번 봅니다. 어느 농장에서 재배하는 방울토마토 중 한 개의 무게가 10g이야. 자, 아, 10g 이상인 것의 비율을 20%. 그러면, P가 얼마 돼요, 지금? 0.2입니까? 예. 그럼 Q는 더 얼마 돼야 돼요? 0.8이죠. 맞지? 몇 개 추출했어요? 400개. 자, 그럼 내가 만들어 볼게요. X는 전기분포를 X가 아니죠, 이제 P. P 해수로 바로 가면 되죠. 뽑았으니까 PS은 다릅니다. 얼마? 0.2에다가 자 표준면 적 갑시다. 얼마? 400이가 예. 그 다음에 이거 10분의 2 10분의 8 정리합시다. 400은 밖으로 나가면 20이죠 제곱 쓰니까 바로 안 뺐어요. 예. 이거 나가면 10이죠 예. 16 나가면 4죠 예. 그럼 이거 1분의 1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5가 50분의 1입니까? 50분의 1이 0.0입니까? 예. 그럼 얘는 0.02의 제곱 요렇게 되죠. 예. 자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푸는 게 이거 계산할 때도 훨씬 빠르다. 자 계산해 놓고 정리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이때 이거의 무게가 10g 이상인 것의 비율이 R 이상이라잖아.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P 확률 구합니다. P의 뭐보다 R 이상인 확률 구하나? 그러면 Z는 뭐보다 R-0.2입니까? 0.02가? 이거 가는 거 맞아요? 예. 맞니? 이때 문제에서 이게 0.06이래. 006. 자, 0.006인데, 이게 큰데 이것밖에 안 나왔다는 말은, 현 전기분포에서 정리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거잖아. 요 부분이잖아. 예. 맞죠? 여기가 얼만데? 0일때. 그럼 양수죠. 그리고 0.006이란 말은 아 요 놈이 얼마구나 0.4938이가 네. 그럼 4938 이거가 네. 아 이 놈이 지금 얼마구나 2.5구나 그래서 결론은 0.02
2분의 R-0.2가 얼마 나온다? 2분의 5가 나온대나? 예. 맞아요. 계산 편하게 갑시다. 여기 100 곱하면 얘 나옵니까? 예. 그럼 여기에 100 곱하면 얘 나와야 되네. 예. 맞죠? 그럼 이 놈이 얼마가 되고요? 0.0입니까? 그럼 2분의 5 될 거 아니야? 예. 맞지? 그럼 R은 얼마 돼야 돼요? 0.25. 맞죠? 25%. 답은 5번이겠네요. 자, 50단의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냈더니 다음처럼 나왔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표면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정리해서 풀어라 뭐 이런 말이죠. 맞지? 자, 그럼 얘 갖고 만듭시다. 일단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6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얼마 돼야 돼요? 6분의 6 돼야 되지. 1.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 됩니까? 6분의 5입니다. 일단 시간 하나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표면평균의 평균이나 그냥 확률변수의 평균이나 같죠? 그러니까 이 x 자체가 얼마 나온다? 3분의 14 나올 거고. 그럼 얘 정량을 평균 구합시다. 6분의 1 더하기 3a 더하기 6b가 얼마 나온다? 3분의 14입니까? 맞지? 네. 정량이 그 6분의 얼마 돼요? 28. 6분의 28입니까? 근데 이거 넘어오면 6분의 27. 27. 그러면 3a 더하기 6b가 얼마 나온다? 6분의 27. 자, 내가 충분해 놓은 겁니다. 바로 빼려고. 자, 얘에서 뺄게요. 아니지, 이거 3 곱하면 되나? 이거 3 나누면 2분의 9. 3 나누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B. 2B는 2분의 아니요, 6, 3 나누면 이렇게 됩니까? 예. 3 나누면 아, 예. 맞죠? 그럼 이제 바로 계산되네. 바로 빼자. B 얼마인데요? 6분의 4입니까? 예. A는 6분의 1이죠. 맞아요? 예. 형님 하면 맞죠? 선생님 계산 잘못하면 높죠? 맞아요. 됐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뭘 구하자? 분산 구하란 말이야. 맞니? 네. 그럼 그냥 분산 구합시다. 원래 분산 뭔데? 자, EX 나왔지? 맞나? 네. VX 어때요? 제곱평균부터 봐야 돼. 제곱평균 어떻게 돼? 6분의 1 1 9 36 곱하기 4 이겁니까? 6분의 얼마예요? 154 154 약분 좀 하자. 3분의 70 7과 예. 자, 그러면 분산은요 3분의 77에서 뭐 빼자? 9분의 96 빼면 되나? 네. 자, 통과합니다. 9로. 그러면 3 곱하면 얼마 돼? 226인가? 아니지. 236인가? 아니, 236. 아, 231. 네. 231. 231 빼기 196. 하면 얼마 나와요? 9분의 네. 빼면 5. 2에서 빠지면 3. 맞나? 예. 네. 뭐야? 9분의 35입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VX값이 되나? 아니,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N. N으로 나눠주면 되죠? 표면의 크기가 N이잖아, 지금, 맞지? 예. 그럼 얼마 돼요? 9N분의. 9N분의 35. 35고, 요 놈이 지금 뭐보다 작아야 돼? 2분의.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양변에 35분의 9, 아니지, 요거 곱하면 반으로 갈까? 어차피 이거 양수죠. 2 곱하면 얼마 돼요? 70. 맞나? 요 놈은 9N이다. 예. 그럼 N은 누구보다? 9분의 7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대충 얼마 보이고? 7점 얼마가? 네. 그럼 N의 최소값은 뭐 못해요? 8. 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전체의 대상으로 체력검사를 했다. 50m 달리기 이렇게 평균이 7.8이고 표준편차가 0.4입니까? 맞지? 근데 9명을 이미 추출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쉬운 문제가 되어버렸죠. X는 지금 X바로 갈까요? 표면 X반은 전기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똑같죠? 맞아요. 예. 표면편차는 어떻게 보여요? 3으로 나오면 됩니까? 예. 9명이 이미 추출했잖아, 맞지? 루트 1분의 시그마니까 3분의 얼마? 0.4입니까? 예. 30분의 4가 그러면?
아니, 일단은 3분의 0 쓰면 4, 이창. 자, 요거의 제곱이 하나 하면 되지? 예. 맞지? 계산할까? 15분의 1, 30분의 4지. 15분의 2, 15분의 2로 하자. 15분의 2입니다. 자, 이때 뭐 하래? 이거 뭐, 그냥 단순 계산이죠, 지금 이거. X가 얼마? 7.624. 8.2 이하니까? 예. P. 자, 바꿉니다. 7.6에서 뭐 뺀 거? 7.8 뺀 거, 15분의 2가? 맞죠? Z. 얘는 8.2 빼기 7.8을 15분의 2가?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4가 분자가. 그러면 15분의 2에 0.2잖아. 10분의 2 아이가 이거? 예. 맞죠? 분자 분자 약분자 안 돼. 예. 그럼 15분의, 자, 10분의 15 봐. 분모수 쓰면 1.5죠, 이거? 맞니? 얘는 0.4잖아. 그럼 10분의 4지. 그러니까 약분하면 이거, 약분하면 이거 2가? 그럼 10분의 얼마? 32가? 예. 맞아, 이거 마이너스죠. 자, 그럼 얼마 나와? 3. 3입니까? 저 요거에 대한 P 뭐하래요? 0부터 1.5, 0부터 3이네요. 그냥 얘랑 얘랑 더하는 거네요? 예. 맞지? 예. 끝자리 빵! 밑에 어? 먼저 4부까지. 아, 너나 끝자리 9. 2번. 2번, 4번. 9-1 2번 다음은 2번이죠 그러니까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에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의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요 맞지? 그럼 내가 표본을 갖고 이렇게 해봅시다 X바는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뭐로 하면 돼요? M하고 시그마가 아닌 5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죠 맞아요? 이렇게 적어놓고 하면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하지 근데 95% 신뢰 구간이 나왔잖아 맞아 신뢰 구간 나오면 제일 편한 게 뭐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되죠 뒤에서 앞에 거 뺀 걸 보고 우리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얼마죠? 자 5.88에서 44.12를 빼버리면 6.711이가 11.76입니까? 이해되나? 신뢰구간의 길이 뒤에서 앞에 거 뺐어요 그럼 11.76이죠 근데 신뢰구간의 길이는 우리가 이미 공식으로 알고 있잖아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시그마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표준편차 말이야 루트 M분의 시그마 맞지? 근데 내가 구해놨어 안 구해놨어? 구해놨어 구해놨잖아 그럼 이거 얼마 돼요? 5분의 시그마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 K값도 알고 있죠? 95%라며 그럼 여기 얼마 나왔니? 1.96. 자, 이거 분수 만들어서 정리시킵시다. 다시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요. 계산 간단합니다. 보통. 왜? 약분이 되거든. 자, 한번 해볼게요. 100분의 얼마 돼? 196. 아니요, 저 왼쪽부터. 1176이가. 맞아요. 자, 부모 100 있지. 여기 5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고, 2 곱하기. 196 있고, 시그마 있나? 맞죠? 자, 약분 하나씩 날립시다. 쌤이 100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날라가요. 자, 봐. 196 두 번 하면 얼마나? 그냥 이렇게 할까? 이거 약분하면 얼만데? 6. 6 곱하면 나오나? 야, 조금만 생각해봐. 야, 200에 6 곱하면 얼만데? 1200. 맞지? 그러면 4가 6 곱하면? 이거 차이가 200에서 차이가 4잖아. 24. 그럼 1200에서 24 빼면 나오나? 나오잖아. 네. 그럼 이거 지금 6이지? 네. 그럼 이거 야, 다시 약분하면 3이가? 네. 맞죠? 그럼 남는 거 5분의 시그마는 3이네? 네. 맞아요. 그럼 시그마 얼마 돼야 돼요? 15.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시그마 구하래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X바 구할 수도 있죠. 평균 구하러 갈 수도 있죠. 아니, 평균 어떻게 구해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원래 쌤이 이게 표준편차 구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뒤에서 한 번 뺐는데 평균 구하라 하면 일반적으로 뭐 하면 돼요? 두 개 더하고 이론 알아보면 되죠. 그럼 평균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고등학교 모바일 앱 만족도죠, 그냥. 자, 그 만족도의 비율이, 알아보기 위하여 앱명을 이미 추출했다. 조사했더니 10%가 모바일 앱에 만족하였다. 이 말이죠. 맞지? 네. 이해합니까? 그럼 P 얼만데요? 10분이. 뭐, 그렇게 나오겠죠. Q는? 10분이. 근데 문제에서 신뢰 구간이 나왔잖아.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까지 줬네? 예.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 맞지? 예. 그럼 실제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번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가 지금 얼마인데 2.58입니까? 예. 곱하기 루트의, 자, N분의 이제 표준표에서 적어봅시다. 루트 몇 명 조사했어요? 네. N명. 0.0. 아니, 그 다음에 0. 얼마? 1. 1 곱하기 10분의 9가? 예. 그럼 이거 밖으로 내가면 얼마인데? 얘는 루트에 그대로 놔둬. 얘는 10분의 3입니까? 예. 그럼 얘는 지금, 자, 10분의 3 곱하기 루트의 분의 1,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죠? 예. 됐니? 예. 이게 지금 얼마로 나왔다? 1000분의, 아니지, 만분의가? 만분의 774입니까? 예. 자, 또 약분할 거야, 약분합시다. 이거 2.58로 쌤 바꿔도 되지? 100분의 258.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공 3개, 공 3개 날아갑니까? 예. 그 다음에, 258에 3 곱하면 얼마 나와? 자식, 250에 3 곱하면? 7. 758에 3 곱하면? 24. 774, 맞다. 예. 그럼 이거, 이거 날아가나?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자, 루트에 1로 가고 11로 가면 되나? 예. 그럼 이거 20대입니까? 예. 루트에 되나? 얘는 얼마 돼야 돼요? 끝 아닙니까? 예. 저렇게 됩니까?